안녕하세요. 저는 전광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유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많은 경험을 하기가 조금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벗어나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기획해서 활동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직접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을 정해서 탐구하고 활동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토크 콘서트와 영상 제작을 기획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이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기고문을 쓰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기자님을 만나서 피드백도 받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그런 부분은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자님을 만나서 피드백을 받는 활동은 저희가 글을 쓰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들을 잘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 가해자 처벌 규정 2호를 보면 접촉금지, 협박금지, 보복금지와 같은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바로는 그 반에 피해 학생이 있는데도 그냥 가해 학생이 반에 들어오거나 선생님이 제지를 하셔도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생기부에 기록되는 부분도 보면은 최대 2년 안에 그 기록이 삭제가 되는데 이런 게 가해자의 갱생이나 인권을 위해서 삭제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벌을 쉽게 보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았는데요. 또 축제나 체육대회, 수학여행 같은?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코로나가 확산되어가지고 아직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반이 지났고 반이 남았는데 앞으로 백신도 맞고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고등학생 생활이 끝나기 전에 로망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